네, 애견 동반 식당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야, 너무 이쁘다. 너처럼 너무 이뻐. 이거 봐. 보세요. 이게 뭐야? 꽃이 그냥 꽃이 폈어. 꽃이 폈어. 너처럼 꽃이 폈다, 야 자식아.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먹어서 안 돼. 우동면으로 만나는 독특한 알리올리오의 화산 꽃으로 화룡점정. 알리올리오 꽃 파스타. 와, 야, 너무 이쁩니다. 꽃향도 나고 마늘향에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꽃을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비벼본 적은 있는데 파스타를 이렇게 비벼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꽃의 향이 독특한 약간 쌉싸름하면서 이 봄의 향기가, 이 들꽃 향기가 살짝 나. 이게 그냥 향긋하기만 할 것 같지만 매콤한 맛이 확 그냥 혀를 그냥 콕콕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동면이라서 또 너무 좋아요. 파스타가 아니라. 알았어, 기다려. 흐흐. 아, 너무 안타까워. 평범한 건 내 스타일 아니야. 파슬리에 날치알 듬뿍, 접시 위에 한복의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다음은 날치알 새우크림 우동입니다. 아우, 여기 사장님 무슨 미술하는 사람인가? 막 그냥 접시 위에 그림을 그려. 아, 흐트러뜨리기 싫어. 아, 이렇게 해서. 일반 크림 파스타하고는 좀 약간 좀 달라요. 크림 맛이 아주 강조된, 버터 향은 굉장히 그 최소한 맛? 그런 맛? 아, 우리 진동이를 뭐 하나 시켜줘야 되는데. 메뉴판 좀 줘보세요. 있다. 도그푸드. 수비드로 익힌 돼지 안심 스테이크는 누구 거? 이건 진동이를 위한 메뉴랍니다. 드디어 고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진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제가 먹는 것만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진동이를 좀 먼저 좀 줘야겠어요. 보통 우리가 그 애견, 요즘에 애견. 알았어.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한국 유기견 협회 거기다가 전액 기부가 된대요. 우리 그 진동이 메뉴는 전액 기부가 된다는 거. 아, 정말 우리 애견을 사랑하는 사장님답습니다. 저도 좀 배워갈게요. 자, 제 거 한번 먹어볼게요. 사람이 먹는 거는 이렇게 간도 위에 소금간이랑 후추간이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소스가 듬뿍 뿌려져 있습니다. 아빠 거, 아빠 거. 근데 먹을 거 앞에 두고도 진동이가 너무 침착해. 침착해. 전혀 한 번도 진짜. 여기 맛집 맞네, 맛집 맞아. 와. 이게 메뉴판을 살짝 보니까. 아, 진동이 어떻게 할까, 진동이. 스미드 방식으로 조리를 했다 그러는데, 요즘 수비드 인기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지. 여기는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손님들을 반기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너무 반가웠고요. 반려견들도 좋아하는 음식,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런 식당. 여러분 한번 찾아와 보세요. 진동이와 함께하는 스테이크 데이트.